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자체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누가 절보 이렇게 물어봐요. 왜 골프를 안 하냐요? 막 골프하면 나보고 잘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뭐 목회도 못 하는데 무슨 제가 골프를 합니까? 이러거든요. 근데 내 진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이 들으면 하겠죠 나중에.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은 골프에 24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거 골프 하려면요 24 해야 돼요. 늘 그 살아야 돼요. 한 6개월 동안은 골프장에 살아야 돼요. 나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이게 맞다 그러면요 그냥 끝을 바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기에 24할 게 아니고 내가 24할 게 따로 있다. 내가 24할 게. 이것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겁니다. 뭐 제가 하려고 하면 못 하겠습니까? 제가 한다고 하면 뭐 장로님들이 뭐 신발 사주고 골프 세트 사주겠죠. 근데 누가 날 보고 그러다 골프하라고 뭐 회원 끊어주겠대요. 안 할 거니까 끊지 마라 그랬습니다. 뭐에 지금 제가 집중하려고 하냐면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 이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순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11월 달부터 기도반, 전도반, 말씀반, 제도반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가 한 내년까지는 이 부분에 뭐 생각하는데 아마 생각보다 빨리 시간 올 것 같아요. 아시아 시간표가. 그 말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제자들이요. 확 일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다 알죠. 설교 그거 말고 여러분이 교회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하고 딱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이라고 합니다. 욕을 잡으라니까요. 그럼 뭐 해도 돼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나 뭐 하지? 이랍니다. 그게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해도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교회가 가는 기도 제목하고 간다는 겁니다. 일치가 되면 돼요. 말씀이 여러분 교회 제목하고 딱 일치가 되면 돼요. 그러면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큼 일치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 지지 말고 산에 가지라. 그것도 120년 동안. 노아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산에 가지라 그럽니까? 그게 봐보세요. 일치가 된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재앙 올 거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 안 믿어지지. 왜? 그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라. 이름 바꿔붙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요. 일치입니다. 일치. 네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예. 네 이름 야곱의 간사한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일치입니다.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이요. 동부교회입니다. 왜 동부교회냐면 안양동부교회에서 지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동부교회라. 그럼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7년에 유 목사님께 교회 이름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제 카톡으로 목사님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그냥 다민족 교회다 이런. 무슨 말이지? 그때 당시는 다민족 이름은요. 그 내가 속으로 이분이 기도를 안 하시나? 그 내가 갈등하고 싶어가지고요. 금요일 날 그날 저녁에 썼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게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딱 썼는데.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오늘 찬양 자막 봤습니까? 영어, 한국어, 중국어. 다음 게 맞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 배 없을걸요? 없습니다. 오늘 일부는 중국어 통역했습니다.
통역하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중국어 통역하는 교회가 보문 말고 단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RLS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박현 전사님을 좀 보내가지고 우리 수업하는데 통역하면 어떻게 해라. 아무 문제 없다. 중국어 지금 하는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중국어 예배를 하면은 내가 중국어 이렇게 통역하는 걸 좀 배우고 싶은데 그래 기다려봐라. 그래 3부 때는 뭐합니까? 영어 통역합니다. 영어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는 좀 이렇게 그 경상도 말에 대해서도 몰라듣건데 영어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래. 또 집사님 영어가 언제 또 이렇게 고급 영어고 영어가 이렇게 잘나요. 미국 사람도 들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꼭 이렇게 미국 태어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래. 오늘 제가 4부 때는 신년 전사님 내가 설교해라 그랬거든요. 내가 사회 봐줄게 설교해라.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대요. 아, 그래 그럼 영어를 해. 내가 통역해 줄게. 그럼 이제 집사님이 또 이제 3부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본어로 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일본어. 그 김학우 집사님 일본어 통역을 합니다. 일본어를 하면은 한글 통역을. 담주께 맞죠? 그러니까 우사님 모르고 짓다니까 이름을. 그게 말씀인가? 이름이 이름. 그런데 오늘 이름 바꿔야 되겠네. 개명하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냐는 겁니다. 저는 잡았거든요. 치유, 교육, 전도. 제가 하는 거 봐보세요. 저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진짜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근데 하다가 멈춘다. 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왜 걱정해야 됩니까? 안 그러지 내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마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진짜 이 전도 운동을 팍 시작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그게 멈춘 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딴 건 아무 염려 없습니다. 내가 3부 땀 적용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요게 여러분에게 기도가 될 만큼.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이 내 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늘 그게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염려가 된다. 되겠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뭡니까? 생각 속에 맴돌아야 돼요. 그죠? 그 기름 잡았다는, 안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내한테 늘 생각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게요, 꿈도 이걸 꿔야 돼요. 그 꿈을 꾸라니까요. 잘 때 꿈도 이 꿈 꿔야 돼요. 말씀 꿈을.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되면 여러분 낮에 막 걱정하죠. 그런 거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도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낮에 날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뭡니까? 꿈에 나타납니다. 그 정도 하라니까요. 그럼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게 내 제목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이거 말하고 싶죠. 응답 보니까. 그걸 보고 정인이라 그래. 정인. 정인이 뭡니까? 증거 있단 말 아닙니까? 나 증거 있어요. 뭐가 정인입니까? 정인이란 말은 내가 증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인 때 누굴 세웁니까? 증거인 사람을 세운다. 본 사람을. 나이가 몇 살이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정인이라. 어제 전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참 우리 이하민 전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하시고 또 이제 개청에서 유전사님이나 또 이게 우리 전사님들이 너무 이게 사역을 잘해 주셔가지고 수준 전사님 날 보고 예원이가 초등 3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친구를 사귀가지고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초등 3학년이 여러분 그때 뭐였습니까? 초등 3학년 친구와 자기가 친구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네가 예수 나도 믿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나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제가 성공 안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인생도 성공하고 목회도 성공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참 너무 존경해. 왜냐하니까 이런 거를 장로님들 뒤에서 힘을 주시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리는 그렇잖아요. 교역자분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런 걸요 힘쓰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딱 되죠. 그럼 세 가지 전국입니다. 첫 번째 뭔 전국이냐면 이 전국입니다. 직분 딱 이게요 오직이 돼요. 이게 여러분 직분이 오직이 됩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사는 이 사역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대청한테 주 4일째 온다. 준비를 해라. 주 4일째. 월, 화, 수, 목만 일합니다. 나는 그럼 금요일, 토요일을 일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래 됩니까? 학교도 주 4일. 공식적으로 주 4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지금 봐보세요. 토요일 아이들 오지 않습니까? 기가 차서 그죠? 어제 봤습니까? 토요일 아침에 아이들 와가지고 아이 다 매일 듣고요.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 음악 캠프 하고 점심 먹고 2시부터 실황원 하고 다 끝나죠. 그럼 저 넘고 영업에 드리고 차 그죠? 이걸 뭡니까? 이제 인재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금요일부터 돌려야 됩니다. 나중에는 아마 우리 레몬들 다 와야 될걸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이게 주 4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뭐가 옵니까? 요게 정말 되면 여러분이 직분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업이 유일성 됩니다.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업을요, 못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 안 했습니까?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다락방 교회에서요. 다락방 물어보세요. 유치원 모사일합니다. 다락방 이러면요. 배운군 모사님이 이해하셨습니까? 어째 유치원 모사는 나는 유광수 모사니까 다락방을 봤는데 다락방도 안 본 목사님 더 잘하네. 보세요. 여러분 다락방 교회에서요. 다락방 그 다음에 캠프 이러면 담적 일합니다.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근데 어 아닙니까? 그냥 목회 아닙니다. 내 목회에 뭡니까? 키는 이거라니까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빨리 뭘 준비하냐면 이걸 준비해야 돼요. 언제 준비해야 돼요? 몇 살에 언제 할 겁니까?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자식 다 장교 보내고 길에서 페트병 줄랍니까? 그게 맞다 맞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름 줘야지. 여러분 박스 주가지고 그 싣고 다닐랍니까?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 제가 지금 그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요거를 할 수 있는 걸 준비하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놓고 가야 돼요. 내가 어제 그 결혼하는 그 우리 오입사님 보고 내년 4월에 결혼하니까 두서 메시지 줬습니다. 이거 준비해라.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 거다. 그리고 그때까지 돈 얼마 모을 거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할 거다. 어디서 할 거다. 그러고 시작해라 준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집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앉아있네요. 애를 몇 명 놓을 거다. 이름 뭐다. 직업 뭐다. 준비해라. 그리고 결혼식 해라. 무슨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그럼 딱 뭐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 하고 있는 나이입니다. 업이 유일성이고요. 나이가 여러분 나이에 대한 재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유치원 모사 늙었다. 이렇게 딱 생각한 순간 저는 우리 게 끝입니다. 내가 외모를 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옷을 뭐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목사님 늙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지난주 내가 3부 설교를 하는데 내가 교회 와서 박수를 처음 받아봤어요. 아 내가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3부 때도 3부 설교는 30분 안 넘어야 되겠다. 30분 딱 55분 전 무조건 내보려고 해. 1대1도 끝내본다. 무조건. 아, 진짜입니다. 저거 나서 55분에 끝내라. 막 서른하고 오십 분, 서른 끝내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죠?
왜냐면 지금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배고픈데. 여름 점심 해보니까 아주 시간도 좀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좋아요. 여러분 딱 해보세요. 대창조가 뭡니까? 여러분의 사후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해놓은 것도 없이 우리 목사님이 해놓은 것도 없이 아이고 그런 말 도움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저분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발판을 준비하셨다. 그렇잖아요. 내가 말했잖아요. 딱 100년 지나면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 다 이제 묻습니다. 유지영 목사 다 이제 묻습니다. 뭐 조창희 장로님 다 이제 묻습니다. 진장님 다 이제 묻습니다. 김유정님 다 이제 묻습니다. 장로님 다 이런 다 이제 묻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후 준비를. 그렇잖아요. 누가 할 건데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말합니까?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개구도 아니니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이름을 남기자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딱 24되면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나의 등불이 뭡니까? 여러분이 내 걸 잡으라니까요. 넘을 거 말고 여러분이 혹시 회사의 대표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장사를 한다.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 여러분이 뭐 한 기관에 뭐 무슨 장이다. 여러분 또 무슨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요 외롭습니다. 뭐 외롭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줍니다. 외롭다니까요 그게요.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뭐 있어야 돼요. 뭐 없으면요 확 잡힙니다. 잡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은 이 보세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 복음이 필요해요. 바울은 감옥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 갇힌 거 아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말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어제 우리 권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수술 잘 끝나고 다음 주는 벌써 예배 드리러 와요. 목사님 수술 너무 행복하다고 했죠. 그 연세 들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 살찌 좀 아프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감사하고 들어갈 때 놀 때 너무 편안하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뭐 있다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 그래서 병에게 잡힌 사람 있고 병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에 잡힌 사람 있고 가난을 잡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돈에게 잡힌 사람 있고 돈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에 잡혀야 돼요. 복음에 잡히면 여러분이 안 잡히는 겁니다. 딴 데. 근데 복음에 안 잡히면 자꾸 다른 걸 잡아야 돼요. 그럼 결국 잡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늘 생각나야 돼요. 그걸 보고 나의 등불, 나의 기도라 그래요. 내 기도가. 그래서 제가 3부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찌 기도하면 되느냐 말이죠. 그럼 세 번째 보세요. 그때 뭡니까? 나의 증거가 옵니다. 나의 사명이죠. 무엇 때문에 할 것이냐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요걸 놓고요. 어디에 집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이사 62장 1절이죠.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러분이 불을 안 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주무시니까. 세 번째, 여러분의 사명을 놓고 세상 나가보면 더럽습니다. 여러분이 성진하죠? 막 축하합니다. 뒤에 가가지고는요, 여러분 끌어내립니다. 아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하죠? 박수 막 칩니다. 꽃 보내고, 화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더러워요. 타협하지 마라. 우리가 없어서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이 딱 놓고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복음 어디에 자꾸 뺏겠냐면 여기 뺏깁니다. 육신에 뺏겨보는 겁니다. 육신에. 다시 말하면 자꾸 세상에 뺏겨요.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이 다른 것. 여러분 내 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내 것 없다고 하면 됩니다. 6장이 뭡니까? 다른 것. 6장 틀린 것.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뺏긴다니까. 다른 것 틀린 것. 이게 육신입니다. 아, 그런데 돈 이상 묻고 살까?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를 갖다가 흐물뜨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이가? 맞는 말이거든 그거요. 근데 그게 듣고 보면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 말고 다른 걸 찾게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복음 밖에서 늘 육신이라. 그렇죠. 여러분 자녀한테 문 걸지 마세요. 네 이거 하면 이거 줄게. 그거요. 그럼 아이들은요 그걸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상의 11장이 뭡니까? 망할 것.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최고 위치에서 상대방을 다 죽입니까? 나는 뭐 처음부터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죽이지 자꾸? 왜 감옥에 자꾸 씹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왜 자꾸 올라가면 죽이고 감옥 집어넣고 그런 데리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가만 하면 될 건데 링컨 봐보세요. 자기하고 같이 경쟁하던 상대방 당을 갖다가 자기 대통령 보자 부통을 지킨 거예요. 그럼 됩니까 그게? 그럼 됐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 사람 봐보세요. 링컨이 노예 해방하시겠습니까? 그게 전쟁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요. 그건 인물이 나와요. 우리나라 그림은 그래 내가 복음 대통령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우리나라 못 삽니다. 정치나 목사나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목사요 못됐습니다. 못됐습니다. 다 그리 갑니다. 내가 볼 때는요 정치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라. 교회가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는데 목사를 그냥 야 참 진짜 겁도 없다. 아, 그만큼 해보면 되지. 안 그래요? 죽을 때 그냥 해보면 그래요. 야 이 사람 법을 바꿔가지고 언제 안 할 거래요. 그러다가 야 진짜 겁도 없다 진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개판되는 거예요. 제가 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맞는 말 해줘야지 맞는 말. 봐보세요. 다 이거라 이거. 내가 해서 이 다민족계 내가 해서 내가 그러니까 못 나. 그게 바른 겁니까? 내가 했습니까? 물어봅시다. 말씀했죠. 왜 아멘 안 해요? 제가 했어요? 복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 술 먹을 돈 가지고 땅을 좀 사놓지. 내가 날 그 말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만 먹고 그거 땅 좀 사놓지. 땅, 건물. 요새는 뭡니까? 그 안 산 게 잘한 거다. 근데 그거 사놔서 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배경 없는 그게 배경입니다. 여러분이요, 부모 유산 안 받았다. 여러분, 내가 많이 못 배웠다. 많이 못 가겠다. 크게 축복이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옵니다, 우리는. 문제 안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내가 한 줄 알지. 자, 육신이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딱 문제였냐면 이 문제 온 겁니다. 정신 문제가. 왜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놀라고 하니까 못 놓는 겁니다. 이걸 놔야 되는데 못 놓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내가 한 개, 두 개, 세 개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까? 그럼 하나 되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쁘면 되는데 못 놓는 겁니다. 왜 못 놔요? 망하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나도 모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오지 않습니까? 뭐가 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분열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집착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드디어 이 됩니다.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죠. 왜 됩니까? 그때부터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제.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자, 뭐고죠? 드디어 운명. 요 세 개가 날 잡아보는 겁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망한 것이 나를 잡았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딱 이거 보세요. 생각이죠. 생각이 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 보세요. 갈대합니다. 이게 뭡니까? 늘 마음이요. 무너져버린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이거 뭐 보세요. 애굽입니다. 드디어 뭡니까? 요게 내 속에 딱 돌아봐. 내 속에. 이거 보세요. 죽는 거에 드디어 보세요. 죽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봤습니까? 나방이. 불 품으면 뛰어들어 보잖아요. 그렇죠? 그 죽는 숨으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보세요. 하루살이가 막 불 품으면 뛰어들잖아요. 죽는 줄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로 뛰어드는 겁니다. 죽는 길이거든. 보세요. 뺏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축복을 준 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참 얼마나 우리가 감 여러분이 이 말 들린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안 들린다. 왜 안 들린다 아세요? 너무 지금 여러분이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합니까? 길을 다 막아보았습니까? 내게 좋은 것만 듣는 거면 좋은 것만. 딱 여러분이 놓고 원래 그 차례 세 번째 보세요. 그런 게 이제 무슨 문제 합니까? 딱 영적 문제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해봐. 영이 사람은 다 삽니다. 사랑하는 자는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요. 이렇게 순수하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정신적 문제 왔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절대 해결 못합니다. 어쩌면 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이 살아보면 됩니다. 그럼 다 삽니다. 인간은 영의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상대로. 우리 형상이니까. 보세요. 생기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에덴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단어, 그리스도. 아담 후손은 싹 다 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이 그랬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그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 장계 6장 14절에 보세요. 방주 속에 들어온 산다.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언약적 축복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마어마하죠, 그죠? 참,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적 축복 가지고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멋있죠, 그죠?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의 정신 속에 몸 속에 집어넣으라니까요. 다른 건 넣으면 안 돼요. 참, 소문이라는 게 빠르잖아요. 소문 듣고 소문을 듣고 저쪽에 있는 개혁신문에서 취재한 겁니다. 우리 영기치국에. 아니 예배드리는 아이들한테 예배드리면 그림 만들어가 그림 동화 만들어가 책을 낸다며요.
몇 시에 딱 놓잖아요. 지금 몇 시에 딱 놓죠, 그죠? 그러면 나의 등불 딱 놓습니다. 그러면 딱 우리 영유치국 팀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팀, 이걸요, 영화마트 디자인 딱 해가 만들어가지고 딱 팀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메시지를 딱 그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보내주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유치국 지교회가 싹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 연락 와가지고 혹시 이걸 쓸 수 있냐 우리가 딴 데서 써라. 그러니까 소문 나지 않습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신문에서 연락 와가지고 이거 취재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해라. 그 요번에 특집 나갑니다. 참 감사합니다. 거기에 우리 근사님들 이름, 근사님 이름, 척 집사님들 이름 다 나갑니다. 이름이 딱 나가요.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 이름에 빨간 글씨를 붙이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어릴 때 들어가보면 돼요. 어릴 때.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들 잃고 딸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이래가 들어갑니까? 겨우 온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 집어넣어야 돼요. 언약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그래서 보세요. 아무 말고 말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너를 주면 저주할 것이다. 불가항적 축복.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죠. 이거 여러분 거라니까요. 여러분 겁니다. 이거 여기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다 바뀝니다. 자꾸는 이것부터 고쳤거든요. 바르게 살아라. 안 사지는데요. 먹으면 안 된다. 안 되는데요. 이거 하지 마라.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지 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축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럼 욕을 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두 번째요.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뭘 끄지 말합니까? 그걸 보고 성막이라 그래요. 요게 생명입니다. 성막. 새 절기 언약궤 출애굽 보세요. 이제 노는 겁니다. 문설주 피 바른 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출애굽 보세요. 피 바른 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뭘 주셨습니까? 언약궤 주신 겁니다. 그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만들어라. 생명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말씀.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말씀에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골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다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도록 기도 가지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났습니다, 지금. 호남, 영남, 뭐 중부권 속. 완전히요. 두 번째로 보세요. 성막 회막이죠. 이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언제 옵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뭘 만들라고요? 치유의 뜰.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회막. 그 성도들이 와서 막 기도하도록. 저는 보면서 이야 참 감사하다. 여러분 평일을 봤습니까? 아이들을 보내놓고요. 우리 근사님 집사님 올라와서 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낮에 와보세요. 조용히 말씀도 기도하고 완전히 참 감사하죠. 지유의 뜰 두 번째 보세요. 이방인의 뜰 다들 이 삼뜰 뜰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아이들의 뜰 후대에서 살 수 있는 이게 능력입니다. 해막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세 번째 보세요. 장막입니다. 이거 여러분 집이죠? 여기 뭡니까? 지읍니다. 여러분 장막이 얼마나 큽니까? 결혼식에서 남자들은 까만 옷을 입고 자 그러다 갑니다. 까만 옷을. 그럼 뭡니까? 나는 무덤으로 간다. 아니요? 여자분들은 결혼할 때요 면사부를 씁니다. 그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의 머리입니다.
알고서 지나니까 알고. 그걸 알려면 벗어요, 변사포. 그걸 쓰는 이유가 뭐냐니까? 내 머리는 당신입니다. 의미를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면사부 쓰라 벌써 그 말입니까? 의미를.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애찬입니다. 같이 음식도 먹고,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이요, 뭡니까? 이게 애찬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 멋있죠, 그죠? 교제. 요게 장막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떡합니까? 성전을 보고요. 이거 다 이걸 하니까. 제발 부탁드리면 부모님들 싸우지 마세요. 제발요. 화날 일이 왜 없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미안한 거예요. 나 너무 죄송한 거죠. 애들한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포럼입니다. 여러분 딱 놓고 우리 아이들이 장애들 여러분하고 살이 오래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여러분 같이 있을 시간 얼마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많이 남은 것 같죠.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장애들 보고요 강조하지 말고 너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한 거 해라. 하나님은 늘 행복하게 원하신다. 맞지 않습니까? 난 우리 교회도 행복하면 좋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하면 좋겠어요. 뭐가 딴 게 중요한 게 여러분 행복해야죠. 그게 내 행복이죠. 보세요. 여러분, 불을 끄지 말아요. 이게 불입니다, 불. 자, 오늘 결론입니다. 딱 여러분, 은혜를 딱 잡고 여러분이 이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타협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편집합니다. 지금 편집 다 해놨죠, 그죠? 캠프를. 올해 캠프까지 다 편입 다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 캠프. 이제 내일 시작됩니다. 요걸 같이 새벽에 누린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면 됩니까? 인터넷 보시고 동시에 끝나고 들을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운동 캠프. 같이 모여서 여러분 같이 이게 운동할 때 가장 친해져요. 잘 못 해도. 세 번째 문화 캠프. 그래서 11월 이때는 외부에서 우리가 아주 유능한 분들을 다락방에 유능한 분들을 모셔하고 12월 달 성탄절에는 우리가 자체에서 또 행사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요. 그러면서 이제 애창 캠프, 이 부패 캠프죠. 그래서 내가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추수 감사할 때 옷을 편안하게, 저도 양복 안 입고 편안하게 청바지 입고 위에 흰 티 입고. 너무 흰 거 입고 오지 마세요. 전부 다. 그럼 이상하게 사진 찍어 어디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입고 오세요. 장로님도 편안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봐보세요. 야외 캠퍼 우리 영유 씨 지금 음악 준비하고 있죠.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보세요. 설계. 그게 뭡니까? 이제 집중하는 거죠. 캠프하면서 요게 안 되면 결국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돈을 몇 백만 써가면서 이거 합니까 도대체. 이거 하려고요. 집중이 뭐죠? 지금을 하고 있는 비대면. 영어, 그 다음 중국어, 일본어. 그러니까 내가 부탁드렸습니다. 교육자분들에게. 그냥 하지 말고 다민주 국장님 밑에다가 영어 담당하는 분을 중국어 담당하는 분,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중국어 담당하는 분이 좀 전혀 같으면 직분을 줘가, 집사 줘가지고 맡기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일본어 담당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학교. 다음 주, 다다음 시작되죠. 기도반, 그 다음에 전도반, 말씀반, 요번에 제자반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 신학원, 초등 신학원.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렇게 가지고 요 아이들이 세워주면 경기남부에 다 들어옵니다. 저로. 완벽한 시스템이죠. 그죠? 어디서 이런 교회를 보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말 딱 얻게만 됩니다. 교회가 그런 말 안 오게 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아이고, 저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난 그런 말 안 오게 할 겁니다. 아,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오게 할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디자인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 증인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증거면 증거. 증거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역 600주교예요.
그다음 우리 헌당. 그다음 보세요. 우리 후대들. 정거라니까요. 그리고 저 2, 3, 7 미래교회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내 등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그 말 뭡니까?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안 뺏깁니다. 혹시 문제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영이 살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살리는 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필요 없단 말이 있잖아요. 우선순위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이렇게 살립니다. 생명과 능력과 치유의 축복을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사무담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딱 정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에게 가는 길을 완벽한 합니까? 이게 지금 옛날 성경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등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